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빚어질 믿음의 세계.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온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축복 오프닝 송은요, 형제의 모습 속에라는 축복송인데 여러분이 같이 우리 청소년교회에서 한번 불러봤어요. 그래서
다시 기억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 하시면 찬양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 같이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멘토를 만나다 시간에 같이 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멘토님께서 이제 고3 시절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 그 전도사님께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셨던 그 멘토님의 그 말이 전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에 들어온 친구들 뿐만 아니라 저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정말 많은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혼란 속에서 하루를 살았더라도 이 시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내가 어디를 갈지 몰라야 할 때 방황을 할 때에도 이 시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온라인 기도회 이 시간에 하나님 온라인 기도회가 어떤 시간인지 궁금하고 또 기도란 무엇인지 또 알지 못하고 답답해야 하는 친구들이 또 함께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왔든 하나님 우리가 궁금한 선택으로 궁금한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우리의 갈 길을 갈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스펙과 명예와 그것이 많은 돈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아버지 욕심이 앞서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용히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주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도와주실 수 있는 사랑하고 아버지 내 길이 어떻게 걸어가는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또 이 길이 맞는 건지 라고 무릎 꿇을 때에도 주님께 이 무릎 꿇을 수 있을 것으로 기도하는 아이들이 하나님 온전하나니 혼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이 주님은 또 장난이 되어서도 이 질문이 계속해서 의문이 계속해서 들리지 않고 있지만 아버지 그 순간에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 순간에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주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의 성경 우리 순자들에게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먼저 선택하고 주님의 손을 먼저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아버지 받고 함께 그 평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말에서 주님 날마다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만 반주 계속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같이 나의 주님께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젠가 엊그젠가 이런 글을 발견했는데 읽어드릴게요. 몸 아프지 않고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다 달려있고 자유롭게 숨을 쉬고 연필을 잡고 그림을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일 같지만 사실 참 감사한 일이다. 진짜 매우 엄청나게 라는 글을 발견했어요. 저도 여느 때와 다르게 그냥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서 그냥 멍을 때리다가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고 또 오늘 또 할 게 있으니까 노트북 앞에 앉아서 또 똑같이 강의를 켜서 듣고 있었는데 오늘도 무난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글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고 정말 편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있었나요?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지으시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 최선의 감사를 최상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연약하여 감사를 잊어버리고 우리 입술에는 불평이 주어가 올 때가 있습니다. 짜증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걸어간 길이지만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학업의 시간을 소홀히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는 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학습의 길을 허락하셨고
찬양을 기록하셨고 건강한 몸을 주시고 승장으로는 순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 모든 시간을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주시고 경험의 시간을 허락할 수 있지 않고 저에게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수고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지내신 모든 것이 선한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른 것이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이 버릴 것이 없으며 우리가 같이 이렇게 코로나 시국이지만 같이 온라인으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도 너무나는 귀하고 하나님 한 명이 들어오는 모두 안 들어오는 하나의 아버지 이곳에 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마음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불러드시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기뻐하시고 지난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서로 이제 다시 대면으로 모였을 때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후에 잠깐 이제 순길 모이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순길이 또 따로 만날 수도 없고 또 뭐 모여서 밥을 먹기도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이름 아래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돌아보지 못할 새로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순원들이 또 누구가 있는지 또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이야기를 담고 이 자리에 모였을까 함께 돌아보면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속한 순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우리 순 공동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많은 교회 중에 성도교회 교회 안에 우리 청소년 교회, 우리 청소년 교회 안에 우리 작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는 특별히 우리 12명의 우리 순한 아이들을 허락하셔서 정말 부족하지만 한 명 정말 일주일에도 다 연락을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부족함을 가득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참 어렵고 대면으로 아버지 여러 이야기를 오랜 시간 나누는 것도 참 어려운데 아버지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와 가족의 가족 공동체도 있지만 영원한 가족 한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가 목표를 나누고 또한 즐거움도 나누며 우리 교회가 나눔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와 우리 영이 많은 지구들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 가족 친구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느끼며 사랑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을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전도와 선교에 잘 감당하는 우리 청소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 안녕.